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때와 시에 관해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따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공회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이 사네드린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모여 둘러앉다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로는 백성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 혹은 그 장소를 뜻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이 공회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은 헬라어를 음역하거나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는 하에다를 공회라고 번역을 했고 에스겔 13장 9절에서는 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공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공회가 백성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총회와 동일한 의미에서 공회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의 라마테시콜이라는 동네에 있는 산헤드린 무덤에 와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기원은 어디에 있으며 정식 회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 기원은 모세오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의하면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중에 70명을 선택해서 회막에서 모세의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공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원에 따라 공식 회원이 70명이 되었던 것이죠. 초기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이 공회의 의장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91년도에는 이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나시라는 직책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회원 70명과 나시, 그래서 71명의 공식 회원이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대제사장이 이 나시의 역할을 겸직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을 나시라고 부르는데 그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공회가 모였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회의를 주관한 듯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에서 2절에서도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할 때에 당시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은 먼저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진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로 이루어진 서기관들, 마지막으로 덕망에 있는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성전 경내에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것이죠. 로마 통치 기간에도 산헤드린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로마는 정치 및 외교적인 문제를 제외한 유대인의 종교와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는 산헤드린에 의해 통제되게끔 했습니다. 단지 사형에 대한 판결은 로마가 직접 내리거나 혹은 산헤드린이 내릴 경우에는 로마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산헤드린을 대산헤드린이라고 불렀고 지방마다 지방공회도 있었는데 이를 가리켜 소산헤드린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120명이 넘는 마을마다 지방공회,
즉 소산헤드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 나오는 공회와 마태복음 5장 22절과 10장 17절에 나오는 공회는 예루살렘의 대산헤드린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소산헤드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방 공회에 넘겨주고 그 지역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과 특별히 연관이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있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인유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카베오상 1장 54절에서 다시 언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상 1장 54절, 145년 키슬레우 달 열다섯 날 안티오코스는 번제재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실제 역사적 사건과 연결 짓는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기원 후 31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흉상 혹은 그가 그려진 군기를 사람들 몰래 예루살렘에 들여왔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기원 후 39년에서 42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황제 가이오스, 즉 칼리굴라가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기원 후 67년과 68년인데요.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을 통제하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 때 자격이 없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이라고 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펠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을 로마가 점령한 때입니다. 기원 후 70년대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송소 안에 들어간 사건과 로마 군인들이 황제가 새겨진 군기를 세워놓고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의 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사건 중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가까운 미래에 있었던 사건 중에 찾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다니엘서의 전승을 반영한 것이고 이 전승을 근거로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포괄적 예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한 구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제 뒤로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가브리엘 바르카이 교수는 이 기념비가 아그리파 1세의 무덤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1세기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니 1세기에 있었던 성전과 관련되어진 극단적인 사건들을 모두 목격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건들을 모두 지켜보았을 텐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때와 시에 관해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읽자마자 혹시 두 본문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사실 두 본문은 서로 다른 맥락이고 주제도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핵심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마가복음 11장 사건을 생각해 보면 왜 저주받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3장의 관점에서 표현해 보면 때가 맞지 않는 거짓 징조를 보여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잎을 보고 때를 알 수 있듯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인자가 다시 올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서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40장 8절, 51장 6절,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의 예수님의 동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곳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벳바게, 즉 감람산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와 반대의 동선으로 움직이십니다. 마치 수미상관 구조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특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선은 이어서 베다니로의 이동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동선이 이곳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과연 마가복음 1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뵙겠습니다.